한동안 잠잠하던 대만의 질투가 또 시작됐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면 몰라도 대만이라니. 딱히 대만이라는 나라를 의식해 본 적이 없는 한국인들은 대만인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사실 대만은 한국을 향해 20년 넘게 열등감을 표출하며 사사건건 깎아내리거나 남몰래 한국을 따라하고 싶어 안달이 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대만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국민 기본소득이 앞서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2004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사상 처음으로 대만을 앞지르게 됩니다. 자신보다 한참 아래라 생각했던 한국이 단 10년 만에 대만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뛰어넘자 한국인들을 우습게 보던 대만인들은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분노는 반항 감정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15년 넘게 이어진 뿌리 깊은 한국 비하가 절정에 달했다가 최근 한국의 활약에 세게 얻어맞은 후 잠잠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물론이고 K-POP과 K-푸드를 비롯한 문화까지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중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이 한국 프로야구 중계권을 사서 방영할 정도로 한국 야구의 매력에 푹 빠졌었죠. 그런데 이게 심기에 거슬렸는지 대만 매체 연합보는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 야구의 인기를 비꼬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연합보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가장 먼저 야구리그가 시작한 곳은 대만이라면서 미국의 ESPN은 KBO 리그만 사서 중계하고 있다라고 투덜거렸는데요. 대만이야말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굳건하게 야구리그를 진행한 국가인데 그 공로를 한국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불평보다 못한 수준인데요. 대만의 한국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한국과 대만이 1992년 단교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짐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만이 사랑에 마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20년이나 일찍 단교했는데요. 단교의 주범인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는 데다 미국과 일본에게도 단교 후에 살랑거리기 바빴던 대만이 유독 한국을 향해서는 날을 세우는 게 이상합니다. 대만에서 거주하는 한국 언론 통신원 말에 따르면 대만의 중학생들이 BTS 사진으로 도배한 휴대폰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진짜 비열하고 염치없다, 재수없다는 말들을 쏟아낸다고 하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의 4강 진출을 두고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믿을 수 없다는 분노에 차 울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특히 대만에서는 언론이 주도적으로 혐한 감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전무한 나라이기에 어디로든 분노의 화살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2017년부터 중국 때문에 대만의 국가안보에 적신호가 뜹니다. 로이터통신은 옌더파 대만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대만 공군이 중국 전투기에 대항해 1년간 2972차례의 기동작전을 폈다고 설명했는데요. 로이터는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 근처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대만 방문과 무기 판매를 하려는 움직임에 엄청나게 분노하며 대만 영해를 넘나들며 위협을 가했는데요. 대만의 옌더파 장관은 최근에 중국 전투기로 인한 압박감이 심했다며 중국 공군기 급습에 대비해 1조 430억 원 예산 투입을 결정하기 이르렀죠. 거기에 자주국방을 외치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한국을 바라보던 대만은 한국이 한다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는 무대뽀 정신으로 2018년 무렵 국산 전투기 개발까지 선언합니다. 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오려 할 때마다 중국이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대만의 전투기 개발은 무려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만은 1999년 IDF 징궈하오 전투기를 마지막으로 양산한 후 20년간 전투기 연구 제작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2018년 당시 중국의 전폭기가 대만 상공을 선회하고 랴오닝호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인근 해협을 항해하는 등 위협이 고조되던 상황이었기에 뭐라도 해야겠다고 판단한 대만 정부는 개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1970년 말 미중 수교가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단교로 최신의 전투기 도입이 어려워지자 대만은 IDF 징궈하오 전투기 130여 대를 생산한 후 운영 중인데요. 대만 공군에서 F-16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기체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비롯한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엔진과 무장까지 개발해 모두 도전한 것은 한중일 국산 전투기 가운데 IDF 징궈하오가 사실상 유일했는데요.
대만 정부와 국민들은 20년 전에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무리 없이 개발해낼 거라 장담합니다. 자신들이 깔보는 한국조차 전투기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대만은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대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 제조사와 공군 등의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력 확보에 나섭니다. 그리고 무슨 못된 심보인지 지난 수년간 한국이 차근차근 전투기 개발 성과를 언론에 공개할 때마다 대만 언론은 분명 실패할 것이라며 비웃기 바빴는데요. 한국이 시제기 제작은 물론 올해 KF-21 보람의 출고식까지 마친 것과는 달리 대만은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소식이 전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지난 4월 15일 대만 의회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대만 국방부와 중산연구원은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기체와 엔진 개발비로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만 의원은 한국 KF-21은 8조가 들었다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하자 한국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엔진과 기체 개발까지 3,500억 원으로 해결하겠다니 대체 뭘 만들 생각인 걸까요?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벌써 3년이 돼가지만 대만 정부가 스펙에 대해 밝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 규모로 볼 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대만 정부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는 건 1990년도에 개발한 IDF 진거하우의 개량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만은 이렇게 이유 없이 한국을 비난하거나 배짱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작년만 해도 대만 전투기가 작전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중국이 시도 때도 없이 대만 상공을 침범하며 위협하다 보니 대만 공군의 과부하가 걸린 것인데요. 야간 작전에 나섰던 대만 F-16 전투기가 이륙 2분 만에 바다에 떨어지는 대형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F-5 전투기가 비행 교육 도중 추락한 사고도 있었고요. F-5는 1989년 생산을 중단해 기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고 운용한 지 30년이나 된 F-16은 이미 9차례나 추락해 조종사 7명이 숨지기까지 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대만 공군은 즉시 F-16 전투기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작년 안에 대만 전투기의 스크램블, 통상 5분 안에 출격해야 하는 긴급 발진 횟수만 해도 3천여 회, 중국 군용기 1,700여 대가 쉴 새 없이 영공을 침범한 탓입니다. 중국보다 전투기 대수가 부족한 대만이 전투기 상태를 살필 여유도 없이 출격했던 것이죠. 영국 가디언지는 중국의 공세는 반응을 떠보면서 대만의 공군 전력을 소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이런 상황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중국의 강화된 군사 활동에 필사적으로 대응하느라 대만군은 몹시 지친 상태라며 정비와 보수에 문제가 많은 낙후한 전투기로는 대만 독립을 꿈도 꾸지 마라라고 보도했죠. 중국 네티즌들은 대만을 조롱하며 F-16 조종사가 대륙으로 귀순했을 것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이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한국을 비웃은 대만이 3,500억 원으로 전투기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갈지 궁금할 따름입니다.